어서오세요. 프린트 닭입니다. 녹두 왔죠? 녹두야, 잠깐만. 기다려. 냠냠이. 앉아있어. 얌전히. 녹두. 다. 됐어. 밥 맛있게 비벼줄게. 기다려봐. 야. 알았어. 맘마 주세요. 우리 녹두 밥 주세요. 아이, 좋아. 말대꾸 하는 거지, 지금. 녹두,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따라와. 녹두 따라와. 이리 와. 아, 귀여워. 지금 강아지처럼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녹두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보자. 어디 갔을까? 우리 녹두. 잠깐만 기다려. 녹두야. 녹두야. 이래봐. 녹두 잠깐 물그릇 좀 치우자. 물그릇 치우고. 맘마 주세요. 됐어. 야, 이거 왜 안 빠지니, 녹두야? 잠깐만. 물그릇 치우고. 우리 녹두 물 주려고요. 물 뜨고 있습니다. 자, 녹두 이리 와. 녹두 이리 와. 왔어. 잠깐만. 가 있어. 아이, 어디 있어. 비벼야지. 에이, 이거야. 이리 와. 이래서 가. 비벼야지. 가 있어. 녹두. 녹두야. 비벼자. 비벼. 아니, 힘도 세. 이렇게 봐. 꿀돼지야, 이 꿀돼지. 돼지. 골고루 섞어서 먹어야지, 골고루. 그래, 안 그래? 아니, 진짜, 갔어. 기다려. 맛있어. 녹두야, 배 좀 보자. 아, 배가 홀뚝해. 우리 녹두, 이렇게 배가 고팠구나. 배도 홀쭉하고요. 잠깐만. 아유, 아니, 이렇게. 녹두야, 이렇게. 녹두, 자. 앉아. 녹두, 앉아. 아유, 좋아. 이거 좀 치우자. 이렇게 봐. 빼자. 이거 빼자. 아, 녹두야. 이렇게 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힘도 세. 가만 있어. 녹두야, 어디서 밤새 뭐 하다 왔어? 응? 그냥 아주 요즘 또 요거 얌얌이 해줘. 요거. 응? 그래, 그거 깨끗이 해줘. 그치, 숟가락. 하기 싫어? 녹두야, 우리 녹두가 이렇게 지금 아주 아침 식사 중이십니다. 엄청 잘 먹죠? 와, 좀 며칠, 한 30세끼 굶은 애 마냥. 어저께도 두 끼 먹고 갔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미안해. 나는 너 밥 먹을 때 아니면 못 만져봐. 이래 봐. 다리 상처 좀 보자. 엊그저께 다쳐갖고 와갖고 이 상처, 그냥 막 발에 상처가 나가지고서요. 그래서 혈투를 벌이다 왔는지 마데카솔 발라주고 했는데 좀 많이 아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맛있게 녹두 맛있어? 조용해졌습니다. 밥 줄 때까지 그냥 왕왕 난리가 나는데. 밥 줄 때까지 난리 나는데. 자, 이렇게 봐. 잠깐만. 이렇게 봐. 이렇게 섞어줄게. 많이 먹어. 녹두 밥 먹을 때 마음껏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알면 팍 뭐라 그래. 우리 실장이 밥 먹는데 건드린다고. 근데 밥 먹을 때나 만질 수 있어요. 너 너한테 욕했지 지금. 밥 먹어. 녹두야, 너 나한테 지금 욕했지? 화학 질했지? 어? 빨리 안 좋다고. 아니. 얼마예요?
아, 그거 12,000원짜리 아니야. 네. 뉴욕트. 잠깐만, 또 납작게 쪘잖아. 싸줄게. 응. 맛있게 먹어.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우리 녹두 맛있게 먹어. 알았지? 녹두 궁금하신 분들. 왜 얘는 꽃이 활짝 폈네, 언니. 그쵸, 얘. 앞에 가서 찍어야 되겠다. 네? 여기 모금비티 꽃이요? 요렇게 예쁘게 폈어요. 너무 이쁘죠? 세상에. 요거 꽃이 피면 한 달씩 갑니다. 요렇게. 너무 예쁘게 폈는데요. 아, 요 뒤에는 지금 어저께 라자, 그 라자가 금하고 라자가 합식했던 아이 여기 있고요. 그 옆에 어제 분갈이 했던 아이 무지, 창 무지금. 여기 8,000대. 8,000대 철아 분갈이 해놨던 녀석이 있고요. 이쁘네. 자, 요렇게. 지금 요즘 이쁨 이쁨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주 그냥 색깔 자체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아, 연지곤지도 그날 식재했던 아이, 요렇게 지금 예쁘게 앉아있네요. 막, 네. 우리 녹두, 우리 여 녹두 디테일 보세요. 오미, 녹두? 아유. 열심히 먹고 있네. 네? 네네네. 그게, 네, 그게 이게 사과 그때 심었던 춥스. 너무 예뻐요. 네, 예쁘죠? 예쁘게 크고 있네요. 잘 크고 있고. 아니, 이거 꽃 보여드린다고 제가 그래서 지금 꽃 영상 올려드리라고 또. 딴 데 또 있을 텐데, 꽃이 핀 녀석들이. 지금 애들이, 다육이라고 생긴 애들은 처음부터, 아, 이 아이 오늘 이제 시집 간다고 여기 완불 써붙여놨죠? 오늘 이 두 녀석 시집 갑니다. 어저께 어떤, 우리 고객님이 저녁 늦게 오셔갖고, 급하게 바쁘셔갖고, 해놓고 가신 분. 선물한다고. 와, 여기, 예. 이 뮤즐리 진짜 속 썩이면서 자리에 앉았던 아이. 지금도 풀분에 있는 애는 더 조그만했거든요. 얘도 그 자리를 잡으려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처음엔 얇다가 입장이 이렇게 뮤즐리에도 두꺼워지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두꺼워지면서 짤뚱해지면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는데요. 이 아이도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에 기다려줘야 이렇게 짤뚱해지면서 이뻐지더라고요. 와, 여기 지금 그리고 이게 포크엔젤금 잘 크고 있네요. 아이고 예쁘다. 이제 작년에 비 맞히고 막 바깥에서 그냥 험한 꼴 다 보고 큰 아이가 이 아이인데 그냥 제가 아무데나 구석통에 놔뒀던 아이. 그리고 요 아이 10월 17일 날 이 제가 애플민 밑에 잘라가지고서 이 올해 묵은 아이예요. 식재 났던 아이.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얼굴 자체가 아주 예쁘게 됐네요. 얼굴이 그냥 나 자리 잡았어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제 물 좀 푹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애들이 그냥 또 어떤 아이가 우리 고임들도 눈에 예쁘죠. 아, 여기 그리고 요 애음분 요 둥근 사각분 있잖아요. 요런 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담아 놓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지금 여기서 넘치죠. 이렇게 넘치는 수영으로 이렇게 온슬로우도 그렇고 아우 예쁘네요. 여기 시에라. 요게 전부 다 애음분에 식재했던 아이들입니다. 여기 온슬로우 여기 또 있네. 얘는 지금 10월 달에 심은 애라 아주 그냥 성장하느라고 그냥 아주 그린 색깔을 있는 대로 내고 있네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색깔은. 그리고 요거는 홍미화철아도 너무 이쁜데요. 얘도 지금 자리 잘 잡고 생장점 있는 데서 아주 그린 하고 있죠. 이러면 여기 그리고 이 아이요. 제가 이 아이 그때 수영 다 잘라가지고서 식재했던 샹그릴라. 멋지죠? 이제 자리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 아이 꽃 보세요. 요 아이, 아이고 여기 녹두 숟가락 들고 있어서. 자, 요 아이가 요렇게 꽃이 요렇게 예쁘게 피더라고요. 요게 아마 온종 펜댄스, 요게 펜댄스라는 아이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펜댄스하고는 약간의 색감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얘는 라인이 이렇게 뿔긋뿔긋하게 되면서 요렇게
펜댄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꽃무머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죠? 꽃 구경하세요 아침에. 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그래서 얘도 꿀 떨어지나? 이게 꿀 떨어지는 애들은 원래 꽃을 보면은 그 이 꿀 때문에 아무래도 병충해에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꽃을 보려고 지금 제가 좀 놔뒀어요. 예쁘길래 이 옆에서 이제 이 아이 군난도 같이 꽃이 피면 예쁘겠죠? 같이 펴주면은 상당히 예쁠 것 같은데 군나는 조금 더 있어야 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꽃 여기 언성 그때 꽃 몽울이 지었던 아이 여기 지금 언성 지금 꽃 이제 한두 송이씩 터지고 있죠.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쁘게. 그리고 여기 선스타 그때 꽃몽울이 졌던 꽃몽울이가 얼굴 하고 있던 거 제가 보여드린 적인데 요 선스타도 이렇게 꽃이 신동이나 뭐 모건뷰티 신도 뭐 이런 애들은 다 꽃들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얘도요. 얘는 이제 꽃이 이쪽은 그때 먼저 피었던 애는 좀 질려고 그러고 거의 제가 한 달 이상씩 꽃이 피어 있는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이뻐. 얘 뭐야 루스번 크로로프. 아우 철화했는데 철화가 다 풀렸네. 철화가 다 풀려. 우리 녹두 지금 식사하시고 이제 가신다고 저한테. 녹두 잘가. 우리 녹두 마실러 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녀석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밥 먹는데 귀찮게 한다고 화학질을 하고 그래도 이쁩니다. 참 이쁩니다 우리 녹두는. 자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 여기 후밀서프도 예뻐지고 있네요. 12월 23일 날 그때 제가 우리 이뱅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제가 이거 식재 영상 올려드렸었죠. 얘는 진짜 보라색과 이 손톱 끝에 주황 놀러 가면서 뭐라 그러고 가네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석호림보사 이것도 10월 6일 날 식재했는데 이제 안에서 아가들이 이렇게 뿜뿜 나오죠. 얘도 뿌리를 밑에를 다 잘라버려서 식재했던 아이라서 시간은 좀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자리 잡는데요. 오래 걸려가지고서. 오늘 날이 꾸물꾸물해요. 이런 날은 일단은 밖에 나가니까 바람도 불고 체감 온도가 조금 있거든요. 추워요. 제가 아침부터 손실이다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아까 이쁜 애가 하나 있었는데, 뭐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참 예뻤는데. 예뻤는데 그 아이가 어딨냐 잠시만요. 이렇게 녹용이 꽃이 다 펴가지고서요 얘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용이 꽃이 이렇게 많이 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쁘죠 녹용. 이게 녹용 꽃입니다. 향기도 상당히 좋아요. 향기도 얼마나 좋은지 지금 제 코끝에서 이 주변에 오니까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제 가지고 계신 아이들 뭐 꽃도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꼭 볼 수 있으니까요 꽃 한번 보시라고 지금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에 그리고 이거 연지곤지 구매 못하셨던 고객님들 연지곤지 재입고 되었습니다. 연지곤지 재입고 되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는 화분도 정리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좀 많네요. 아이고 우리 짝꿍 말마따나 일하는 좀비 저한테 일하는 좀비라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이 녀석을 보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파피스 로즈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이제 자리 잡고요. 아주 예뻐요. 그리고 제가 전에 우리 고객님들한테 요거 제 미니 밭이에요 그러면서 밭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다 싹둑싹둑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수미미티 다 잘라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얘도 이제 꽃이 예쁘게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피어있는 애도 있네요. 꽃이 자리 잘 잡고 이쁘게 폈으면 좋겠고요. 얘네들도 병충해로 고생했던 아이들 전부 다 요 깍지 잡고 여기다 꽂아놨는데 이렇게 얼굴들 다 피는 거 보니까 자리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쁜 아이들과 아침 시작하면서 우리 고객님들께 예쁜 아이 보여드리면서 오늘 아침 시작합니다. 좀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면 약간 우울감이 있죠. 이렇게 살짝 우울한 날은 커피 한잔 진하게 타서 마시고 예쁜 아이들 구경하러 놀러 오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레트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